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아, 오늘은 먹어볼 건 다이소에서 구입한 베트남 쌀국수, 일명 월남국수라고 그러죠. 옛날에 그 월남전쟁 때문에 그 베트남 월남국수라고 그러는데, 리얼포라는 뭐 이름의 쌀국수고요. 쌀이 91.2% 하늘처럼이라는 회사에서 나왔고,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정통 베트남 쌀국수라고 되어 있는데, 모델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. 남자야, 여자야. 기왕 쓰는 거 여자를 쓰지. 화장 받은 여자 같은데 좀 남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자, 하여튼 뜨거운 물에 3분 조리하시면 되고요. 70g에 248kcal. 원산지는 베트남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를 뭐 포라고 부르면서 주로 아침에 먹는다고 되어 있네요. 자, 밑에 보시면 자, 하늘처럼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이고, 영양성분은 당류가 4.7g이고요. 나트륨이 한 97%로 역시 좀 짭짤한 맛이겠지요. 자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월남국수 집에서도 종종 만들어 먹는데 뭐 그냥 라면처럼 끓여 드셔도 되고요. 면발이 좀 독특하죠? 면발이 좀 독특한데. 자, 먹게. 그러고 보니까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보통 못 본 것 같은데, 이거 뭐 포장이 이렇게 좀 대충 되어 있는 느낌. 되어 있고. 자, 이런 식의 국수가 들어가 있네요. 야들야들한. 얇고, 뭐 그런 거죠? 네, 납작하고. 자, 뭐가 세 개가 있는데, 세 개를 한꺼번에 넣는 거야? 어떻게 넣는 거야? 아, 이렇게 되어 있구나. 세 개, 스프, 오일, 건더기가 있는데요. 세 개를 한꺼번에 넣고, 3분 후에 드시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우선 가장 큰, 이거 뭐, 건더기 스프. 건더기 스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, 요거는, 이게 분말 스프인가 보다. 한쪽은 뜯을 수 있고, 한쪽은 뜯을 수 없게 되어 있네. 자, 분말 스프는, 약간 그, 멸치 스프 같은 그런 느낌 있죠? 그렇게 되어 있고, 뭐 향은 뭐 그냥 라면 그런 맛이고요. 오일은 또 뭐야? 네, 기름 같은 오일인데 좀 비주얼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요. 자, 이렇게 넣어주시고 뜨거운 물 갖고 왔어. 자, 짠짠짜잔짜잔짜잔짠. 자, 3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3분이 지났는데요. 자,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형이 먹는 거. 자, 이쪽으로 옮겼어. 자, 면이 그냥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칼국수 그 라면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면이 흐물흐물하죠. 자, 저 오래간만에 먹어본다. 자, 저어서 주시고 다음에 국물부터 먹어봅시다. 국물은 뭐 좀 맛이 이상해. 이거 뭐야? 성분이 뭘까요? 면 쇠고기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우리나라 쇠고기 그거라기보다 좀 느끼한 느낌? 좀 국물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물론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고요. 자, 면발 한번 먹어봅시다. 면발은 뭐 좀 쫀득하기보다는 흐물흐물한 그런 면발.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일반 뭐 칼국수 면발 그런 게 아니고요. 그 참 뭐라고 참 애매하긴, 이런 거 좀 많이 보이긴 보셨을 텐데. 집에서 칼국수 면 진짜 뽑아서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, 저희 집에도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. 그 뭐 이렇게 전자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돌려서 하는 건데, 이제 그건 이제 밀가루로 하는 거고요. 요건 이제 쌀로 하는 건데, 면발이 상당히 얇고요. 그 다음에 보들보들한, 어떻게 보면 좀 쫄깃쫄깃하죠. 근데 좀 면이 굵지가 않아서 라면이 그 쫄깃쫄깃함하고 다르고, 그 뭐라 그럴까, 만두피? 그 중국 만두 그 뭐라 그러죠? 그 저희 아, 딤섬. 딤섬 같은 거. 그런 만두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상당히 그, 뭐야, 좀 얇으면서도 쫄깃하면서, 예, 그냥 입에서 수르륵 넘어가는 느낌? 면 좋아하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또 쌀로 만들어서 좋긴 하죠. 그 밀가루보다.
다만 국물이 좀 뭐 쇠고기 그걸로 국물을 냈다고 돼 있고 건더기도 들어가 있는데 국물이 좀 뭐라 그럴까? 좀 이상한 느낌이 나요. 좀 약간 쇠고기 맛인데 좀 약간 느끼한 느낌이라고 될까? 느끼하기보다는 조금 개운한 맛과 좀 반대의 느낌? 네, 그게 좀 애매한데 그냥 그 라면 중에서 그 칼국수 라면 있잖아요. 그거 같은 면발보다 더 약간 더 부드럽고 저 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독특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국물은 조금 이렇게 그 언어 구사력이 표현이 덜 돼서 좀 애매하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? 그 설렁탕 같은 거 간 안 된 느낌 살짝 간간하긴 간간한데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이거 뭐 그 국물이 좀 이러지? 이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또 뭐. 면발 하나는 부드럽고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면발은 아니니까 한번 집에서 요거 궁금하신 분은 월남 요 쌀국수 같은 경우 마트에서 판매하거든요. 요거에다가 그냥 라면 스프에다가 끓여 드셔도 맛있더라고요. 또 뭐 기회 되시면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 월남갑 쌀국수 사시다가 그 집에서 직접 끓여 드셔도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